387쪽. 자, 접속사 그러면 우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과 절, 구와 구 사이를 잇는 그런 어떠한 연결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접속사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 그죠?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러면 and, or, but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and, or, but, for, and, or, so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속 접속사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명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 세 번째는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가 있다. 이렇게 머리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에서 등위 접속사는 병치 관계를 따진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부정사 만들어봐요.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이럴 수 있죠. 그럼 이때 이제 투는 and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but 같은 경우에 뭐 보시다시피 not a but b 하게 되면 a가 아니라 b다 할 때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죠? a와 b, 그죠? a와 b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병치관계로 쓴다는 거예요. 앞에가 병치관계다 그러면 앞에가 절이면 뒤에도 절, 앞에가 구면 뒤에도 구, 그 다음에 앞에가 단어면 뒤에도 단어,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래서 품사적인 기능과 단어구 절의 기능이 나란히 일치한다. 병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절 썼어요. 그리고 버스고 뒤에 이렇게 종속절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종속절이란 밑에서 얘기하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을 써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절이면 주절, 종속절이면 종속절이 이런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나란히 병치 관계를 이룬다. 이것을 등위 접속사의 병치론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얘들이 또 확장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either와 or가 나오고요. neither와 nor가 나오고요. not a와 but b가 나오고요. not only와 a but also b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oth A and B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뒤에 있는 말들을 보면 or가 either와 연결되어지고 nor, but, and 그래서 얘하고 얘가 나란히 짝을 이루면서 문장 속에서 등장하며 의미를 전달하죠. A 또는 B, A도 B도 아니다, A가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다, A, B 둘 다이다.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진다고 해서 얘들은 등위 상관 접속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위 상관 접속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위 상관 접속사도 중간에 있는 or, nor, but 이런 등위 접속사의 좌우는 병치 관계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명사절. 물론 종속 접속사는 주절을 반드시, 그죠? 주절이 전제가 되고, 주절이 있는 상태에서 주절 앞뒤에 이런 명사, 형용사, 부사절들이 등장하여 복문을 형성하죠. 명사절은 대표적으로 what, 대표적으로 that,
대표적으로 weather. 그리고 네 번째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문. 다섯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명사절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죠? 이런 것도 와절, 대절, 외더절, 의문사, 주어동사, 복합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가끔씩 선행사를 포함하고 등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 명사절로 여섯 개가 근데 명사절은 여러분 어떤 수식이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괄호 분석으로 명사절을 표시했습니다. 형용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who나 who's나 whom 그죠? 이런 것들 또는 which라든지 또는 that이라든지 of which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와서 이때 접속사가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비례, 대조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면서 등장한다. 이러면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명형부, 세 가지의 절이 당연히 종속절입니다. 자, 이런 것이 접속사가 이끄는, 그죠? 여기도 명사절도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들이 나와서 대명사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 그죠?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면 관계부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before, after, while, as soon as, until 이런 것들 말고 조건 if, 양보 do, although, 이유 원인 because, as, 비례대조, as, 대조, while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아, 이 부사절에서 우리가 so that 구문에 대한 연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별표 두 개. so that 구문과 such that 구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that과 such that 구문.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 쓰시고 형용사나 부사 So beautiful,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결국 that, 나는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냥 너무나 아름다워 나는 말을 걸 수가 없었다. 또는 너무나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 자동차는, 그 도둑은 너무나 빨라서 나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할 때 So 형용사 부사 대절이 나오는데 이때 So 자리에는 Such는 절대 쓰지 못합니다. Such that 구문은 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o가 명사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가 있죠. so 형용사 관사명사 다음에 대절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so 형 어명 대절. 그래서 앞에 나오는 so 형용사 관사명사 대절로 원인과 결과적 의미의 부사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서치가 너무 억울하죠. 이 서치는 서치 그 다음에 so는 형용사를 먼저 쓰지만 such는 관사를 먼저 써요. 관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대절을 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 that 구문과 such that 구문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그런 접속사가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뒤에 여기에 보어가 이렇게 있고 이 보어가 있는데 이게 so 형용사가 나온다. 그죠? 방금 1번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 1번의 경우에서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so 다음에 형용사 쓰시고 그리고 동사 뒤에 여기서 주어 쓰고 대절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1번의 경우에서 so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 동사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이 자리에 있던 것을 뒤로 서로 자리를 바꿔 놓은 문장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so 대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된 앞에 컴마를 주어서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라는 결과적 개념을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섯 번째 소댓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대절 속에 may나 might, can이나 could 또는 will이나 would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면 이제는 목적의 의미가 많아요. 이 목적이죠. 이쪽에 요거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문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치가 너무 역할이 좀 작죠. 그래서 서치도 하나 기능이 추가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주어 들어가고 동사 들어가고 여기에 서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Search that 이렇게 자 그때 이때 서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면 so great의 의미입니다. So great의 의미예요. So great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결국은 search와 주어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earch, so great 하기 때문에 주어는 결과적으로 대절이야 하다. 이렇게 문장을 가져와요. 자, 이렇게 해서 so that 구문과 search that 구문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387쪽을 보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 넘버 1. 등위 접속사 및 등위 상관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에서 연결되는 어구는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품사. 다시 말해 and 앞에 명사 명사구면 and 뒤에도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 나와야지 같은 역할의 같은 품사가 아니라면 틀리는 거죠. 명사 명사구 and 형용사 형용사구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and B, A but B, A or B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죠.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for, so가 있는데 for와 so를 보시면 알지만 앞에 콤마를 찍어서 등위 접속사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for 앞에 콤마 주의하시고 so 앞에 콤마 주의하십니다. 자, and의 의미 됐고요. 넘겨주시고 388페이지에 네 번째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령문 나오는 거죠. Hurry up and you can take them. 자,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그저 잡을 수 있다, 잡을 것이다. 이래서 서둘러라 뒤에 긍정문, 명령문 뒤에 and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뜻이고 명령문 다음에 or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주의하시라는 얘기. 결국은 4번과 그 다음에 5호에 가서 5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별로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오른쪽에 but 역접이 의미가 있는 거 보시면 거기에서 전치사 부사로 쓰이는 but도 있어요. 4번 보시면 all but him 하면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때 but은 except의 의미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He is but a child. 이때 but은 only의 뜻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3번의 or나 nor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or하고 nor는 좀 다른 것이 nor는 자 자, nor에 대해서 nor가 있죠. nor는 and 다음에 neither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and neither. 그래서 no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니까 no 뒤에도 동사 주어가 등장하고요. and neither 뒤에도 동사 주어가 등장합니다. 이 도치 구문을 반드시 주목하라. 자, 실제 그런지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어디냐 하면 390쪽으로 넘어가셨어. 4번 테마 위에 명령문 or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make haste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수업에 늦을 것이다 말고 네 번째 no는 and neither and not의 뜻이니까 도치돼야 돼요. I'm not rich.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소. Nor do I wish to. 그래서 nor 뒤에는 do I wish. 도치가 발생했죠. 도치 구문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or와 so 앞에 콤마를 찍어서 등이 접속사로 활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보십니다.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종속 접속사 뒤에 절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지웠죠?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절이다. 그래서 명사절, 거기 that.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명사절의 연구. 명사절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봅시다.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what 뒤에 불완전 문장은 주었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what 뒤에 보니까 문장 성분이 하나 없어. 불완전 문장이긴 해. 그런데 선행사같이 생긴 명사 명사구가 나오고 what이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불완전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 what은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what은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나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at과 that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what과 또 그리고 또 비교할 것이 뭐냐면 that이에요. 자, 이 그때 같은 경우 이때 that은 뒤에 불완전 문장의 선행사이기 때문에 that은 관계대명사죠. 자,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완전한 문장 앞에 있는 that은 얘는 접속사죠.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은 똑같이 명사절을 만들더라도 불완전 문장이면 what, 완전 문장이면 that 이걸 선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that이 선행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이용해서 what으로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주의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 이 that은 그냥 접속사 what은 그냥 것이라고 보면 돼요. 뭐뭐 것.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 주어죠 것. 이렇게 되는데 완전하면 that을 쓰고 불완전하면 what을 쓰고요.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완전해. 여기도 완전해. 그리고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도 완전해.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이제는 겉겉 같은 개념일 때 불완전 문장이면 what이지만 완전 문장이면 that을 쓰고 그 불완전 문장에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을 쓰는 건데 that과 what이 두 개 다 명사절로 쓰이면서도 what을 쓸지 that을 쓸지 선택하는 것은 얘는 그냥 겉이란 뜻이지만 얘는 인지 어떤지 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면 당연히 whether를 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it that 진주어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네요. 보면 it is known to all that he has failed. 그가 실패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절 속에 완벽한 절이 진짜 주어, it는 가짜 주어. 그 다음에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완전한 절의 that이 나와. 앞에 명사 명사구가 있는데 앞에 명사 명사구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뒤에 여기 that이 나와서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뭐냐.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명사구와 대시 이렇게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 같은 의미라는 거죠. 동격. 그래서 결국 이때 이 명사, 명사구로 많이 쓰이는 게 the fact that, the evidence that,
또는 the matter that, the theory that. 그죠? The story that. 이런 식으로 G의 대시 완벽한 절의 형태를 갖추는 완전문을 가져오면서 나오는 명사들이 있으면 동격을 구성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hether와 if, 인지 어떤지의 의미가 있으면 whether를 쓰는데, 자, 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또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지 어떤지의 의미에 가끔 if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셨어요? 관찰력이 대단하시네. 자, whether하고 whether가 뭐뭐인지 어떤지 그럴 때 그 의미를 if가 대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if 그러면 조건절의 대명사지. 그리고 양보적 의미를 갖는 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if가 whether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좀 발빠르고 그죠? 늘 바쁜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죠? 불려다니면서 다 그죠? 써먹이잖아. 그거 똑같아. 그래서 이럴 경우는 딱 한 군데야. 이게 명사절이다 보니까 whether가 명사절로 쓰일 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게 whether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까지, 주어, 목적어, 보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얘가. 그런데 i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게 whether절이 들어갈 수 있는데,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ther가 들어갈 때 이때 딱 한번 if가 whether님, whether님 내가 한번 도와주겠소, whether님 내가 한번 도와주겠소. 그래서 whether가 if로 쓰일 수 있는 곳 딱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 한번, 딱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절을 이끄는 whether와 if,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보세요.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인다. whether 선택절은 모든 명사절을 유도해서 오와낙과 결합 가능하다. 그렇죠? 오와낙과 결합했는데 if 쓰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whether he will quit his job or not is unknowable. 자, 그 사람이 그의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if는 안 돼. 주어 자리 안 된다니까. 주어 자리 if 못 써. 목적어 자리, 주어와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whether만 써야 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건 이거 타동사의 목적어 한 곳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we cannot know whether if 동사의 목적절 okay. 근데 그 밑에 보면 the problem is whether if 불가 보어절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of의 목적어 whether if 불가. 그래서 4번도 whether가 if를 그죠? 한번 if에게 너가 좀 해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한 군데.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 이게 명사절이죠. 그래서 의주동의 형태가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명사절로 등장하면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6번은 왓절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 형태를 이끌면서 뭐뭐 것이라는 의미를 갖죠. What he wants now,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 he wants now, 불완전 문장이고 what이 want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서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간접 의문문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의문사 주어 동사의 패턴으로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었을 때 얘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든 보어 자리에 들어가든 이렇게 세 군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간접 의문문. 근데 잘 봐,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의문사 동사 주어 퀘스천 마크는 뭐야? 이게 직접 의문문이지. 얘는 직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 보세요. I don't know.
자, 보세요. 그죠? How old he is. 나는 그 남자가 몇 살인지 몰라요. 또는 역시 where he lives. 그 남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또는 what he does. 그 남자의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쫙 보시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 하단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옆에 괄호 열고 씁니다. 의미가 가장 중요. 자, 시간에서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반면,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자,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390 역시 4쪽으로 가셔서 거기에 이유 원인 중에서는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고 하면 이유 원인의 의미가 됩니다. seeing that 뭐뭐이니까 임으로, now that 뭐뭐이니까 임으로,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보 당연히 as if, even though, even if 그러면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깁니다. 목적, 제가 얘기했죠. 목적에서는 so that 구문, may can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 rest should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 for fear that 그죠? 이런 것도 거기 나오는 rest should는 should를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의미가 부정적 의미라는 걸 명심하세요.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적 의미가 있으니까, 자, 거기 부정적 의미에 rest가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정부사를 딱 집어넣는 거야. 자, 거기 2번 아래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대용에서 1번 부정사구에서 거기 예문에 밑에서 두 번째 He ran fast lest he should be caught in a shower. 그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가 소나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lest 다음에 should는 생략할 수는 있지만 should not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est should 자체가 뭐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결과용법 so 형용사 부사 대절 such 명사 이런 것들 별표 두 개. 아주 아주 제가 쭉 써드린 so that 구문은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unless, provided, on the condition that, in case, if only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도 비례, according as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99쪽에 상관접속사, 등위상관접속사 both A and B, like A and B, at once A and B 이런 것들이 A, B 둘 다란 뜻. 너데이 버비는 A가 아니라 B다. 너데이 버비 옆에 쓰셔야죠. 요거는 B, and not A. B, and not A로 쓰시면 됩니다. B, and not A.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Not that A, but that B는 Not because A, but because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그거 따라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Not only, merely, just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이때 only 대신에 just, merely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것은 B, as well, as A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얘는 not only A, semicolon B, 그리고 as well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때는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그죠? 3번, 4번, 5번 모두 동사가 오른쪽에 있으면 B라는 주어가 지배하죠. 그런 점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맞는 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대신 B가 여기에 동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얘는 얘가 동사를 지배하고
얘는 얘가 동사를 지배한다. 그죠?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00페이지까지 문제를, 그죠? 내용을 봤고요. 그 뒤에 이제 문제를 한 두세 개 풀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2번 보세요. 틀린 문장 찾기. Everything changed afterwards we left home. 모든 것은 우리가 집을 떠난 이후로 변하였다. Afterwards는 앞에 changed란 동사와 we left란 동사 사이에서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afterwards의 word를 지우고 after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 the moment,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일하고 있다. As an assistant, 보조 요원으로서 서점에서. 맞고요. I'm going to train hard. 나는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열심히 훈련할 겁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marathon and then I'll relax. 마라톤 때까지. 이때 until은 get till 비료. until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거까지 계속의 의미예요.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지. 그죠? 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기에 by는 뭐냐? 여기까지 완료예요. 완료. 완료 되겠습니다. 내일 5시까지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얘를 쓰는 거야. 그래서 by는 수강 신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until은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계속 기다린다. 얘는 완료, 요건 계속. 자, 그래서 맞고요. This beautiful photo album, 이 아름다운 앨범은, 그죠? 사진 앨범은 완벽한 선물입니다. Newly married couple, 새로 결혼한 커플에게. 자,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거기 4번 보시면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Everything he undertake, 그가 맡았던 모든 것은 성공을 거둡니다. 내가 시도했던 모든 것은 실패로 됩니다. 그래서 he undertake, I attempt가 관계사절로 형용사절인데, 그가 떠맡는 모든 것은 성공을 거두고 내가 떠맡는 모든 것은 실패한다.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반면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니겠지. 그죠? 3번이. 그래서 접속사라는 건 여러분, 연결과 연결시키는 사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뭘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봅니다. 아, 11번. 404페이지 11번. Blank notice that our teacher had on his blackout라고 되어 있는데, 대절이야. 우리의 선생님이 그의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사실 문두에 이렇게 나오면 도치돼요. 주절이. 보세요. 뭐 only 나오거나 only after가 나오거나 또는 not until 나오거나 not only 나오거나. 근데 이게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니까 명사 명사고 나올 수도 있고 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죠? 이럴 때 여기 나오는 거 말고 여기 주절, 주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도치되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이 절이 도치되는 게 아니라 주절이 도치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 until then,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not until then,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did I notice.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찾아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어디 보시느냐, 18번. More than half the people, 그런 사람들 절반 이상은 후부터 프로그램까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절반 이상은 포기하게 된다. It, 그 운동을 6개월 정도 안에, 6 months, S가 빠졌네요. Sorry. 6 months, 자, 종종은, 그죠? 부상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because는 접속사니까, in jewel이란 명사만 쓰면 안 되고, because of를 쓰셔야 됩니다. 18번에 4번이죠. 접속사 뒤에는 절이 나올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곧장 절이 나오지 못해요. 4번 들렸네요. 자,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시면, 24번. The
The reason I didn't go to France, 내가 프랑스에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reason이 주어일 때 동사 자리에 why나 because는요 절대 안 됩니다. reason이 주어일 때 reason이 더 reason이 주어야 이럴 때 여기에 그 이유인즉슨 why 때문이다 안 되고 because 때문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why나 because는 둘 다 안 되고요. 뭘 쓰느냐 그러면 여기는 that을 씁니다. 옛날에 사법구시에 나오고 계속 활용되죠. 그래서 거긴 정답이 4번. I got a new job. 내가 새 직장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로 보시면 여기 29번. Lemons differ from, lemons differ from all other citrus fruits. 레몬은 모든 다른 그런 감귤 과일과 다르다. More edible after they are picked. 그들이 수확이 되어진 뒤에 더더욱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된다는 사실. 그죠? 감귤 따놓고 나 10% 둥둥한 거 따면 나중에 쫙 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확이 되고 나서 더더욱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29번에 4번이 정답이에요. In that 같은 경우도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18장 전치사 파트입니다. 접속사와 비교해서 설명할 게 있고 그래서 잠깐 쉬셨다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